하여튼 오늘 우리나라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종과 천년다리야. 아유, 정청래 우리나라 의회 정치의 역사에 이름 한번 올리게 됐어요. 1988년도 5공청문회에서 노무현 국회의원이 이름을 날렸는데요. 그때 정주영을 신문하고 재벌들 신문하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도 되느냐 하면서 스타로 떠올랐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스타는 정청래야. 뻘짓을 안 하고 위원장 신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을 잘 활용해서 현재 의사 점유 시간이 제일 많은 국회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이에요. 정청래 위원장이. 자. 다소 부족하나마. 좀 많이 써줍시다. 여러분, 자꾸 써줘야 돼.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선입견 갖고 굴지 말고, 많이 써줘야 돼. 이럴 때는 정청래 보고, 야, 이 노무현의 현현이다. 2024년판 노무현의 현현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청래가 더 열심히 잘할 거 아니야. 그래, 봐, 우리 정치위원 정청래라면은 막 죽으라고 싫어하는 우리 이소연 정치위원 나서가지고 지금 정청래 잘한다고 응원을 하잖아. 평생 동안 할 정청래에게 쏟아부었던 비난과 비판 다 뒤로 하고 오늘은 정청래 잘한다, 정청래 잘한다, 끝까지 잘한다 그래야 돼. 노무현 대통령 보는 듯. 그렇지. 빌런 상대에는 정청래가 최고. 제가 1988년 청문회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아, 너무 라떼 이야기라서. 1988년도 제가 8월 달에 감옥에 갔다가 12월 29일 날인가 30일 날 전국에 특사가 내려서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영등포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밤늦은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저를 마중 나오신 아버지와 함께 영등포 앞에 있는 조그만 여관방에 갔어요. 여관방에서 아버지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나? 근데 텔레비전을 틀었더니만 여관방에 있는 조그만 텔레비전에서 제가 감옥 안에 88년도 후반기 감옥 안에 있을 때 유명한 사건이었던 바로 청문회라는 것을 그날 밤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MBC, KBS 이런 텔레비전을 통해서 오공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노무현도 보고 다른 사람들 봤는데 참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 22살의 전상훈의 눈에 비친 국회의 모습 중에서 가장 통렬한 상황이었고, 그 이전에 국회에서의 상임위나 본회의 이런 것이 뉴스에서 짧게 짧게 보도됐던 것에 비해서 청문회가 생중계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오늘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제가 타겟이 누구냐? 뭐 전상훈 TV에 자주 저 방송을 듣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정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그 이후에 11개월간의 1년여의 여정을 잘 트래킹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 전체 유권자, 국민들 가운데서 5%, 10% 되는 정치 고관여층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회원의 굿이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번 11개월 동안 국가의 중심 현안이 된 해병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국민들이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사건으로 만드는데 이번 청문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현재 오전과 오후에 이르기까지 화상청문회까지 신진기법까지 동원해서 했는 이 청문회는 일단 최초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편의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10% 되는 정치 고관여층들에게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진짜 저놈들이 진짜 죽일 놈들이고 막 이러는 상황이고, 야 이런 청문회가 되겠어?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돼, 탄핵해야 돼, 이런 생각이 더더욱 적개심, 분노가 더 치솟아오르는 시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90%의 국민들,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고 대충 군발이들과 대통령이 이걸 엎어치기 하려고 하다가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 정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아, 이 청문회의 중요한 이 상황, 정청래가 몰아치고 김성원이 몰아치고 이성윤이 몰아치고 박은정이 몰아치는, 그리고 김계환 해병사령관이 구라를 치고 이종섭이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또 나머지 모든 정인들이 비겁한 변명들을 몰아넣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거 완전 썩었구나. 이 비겁한 놈들, 그 인상이 확실하게 자리 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디테일하고 이 질문까지 해가지고 폐부를 찔렀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정치 고관여층들의 주요한 관심사지만, 생활하기에 바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따금 관심을 갖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가, 인상 비평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청래를 칭찬하는 게 국민들에게 인상 비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씬스 스틸러의 역할을 정청래가 해줬다는 것에 됩니다. 제가 정청래가 정치 묵기로서 여의도 정치 프로페셔널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겠어요. 7월 16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19일 병사가 죽고 그 이후에 사건이 전개됐다가 30일날 보고가 이루어지고 31일날 이첩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오고 8월 2일날 사단이 벌어지고 막 이걸 어떻게 다 꿰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타임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 아, 저 새끼들 거짓말하는 놈의 새끼들이네, 비겁한 놈들이네 라는 인상비평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청문회는 정청래가 전체의 주연 역할과 감독, 총 디렉팅의 역할을 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상비평에서 국민들이 술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몰아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 디테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재벌 회장들 앞에서 가장 사납게 정의롭게 휘몰아치던 노무현이라는 인상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024년에 오늘 해병특검 입법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남겨진 인상은 똥별들은 비겁하다, 법비들은 비겁하다, 저 똥별들, 법비들, 공범들이 진실을 감추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따라서 이거 더 밝혀내려면 더 특단의 조치인
특별검사 같은 것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오늘까지 현재까지의 결과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바로 직전에 저녁 식사하기 오후 시간이 브레이크되기 전에 화상 질의 청문을 했던 김계환이라는 해병사령관의 입에서 이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 쓰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은 이 짝이든 저 짝이든 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이든 청문을 당하는 저 짝 애들의 입장이든 간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가장 대표적인 단어. 그러나 윤석열 측에서는 이거를 정쟁이라고 몰아가고 싶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정쟁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데 교육이 과했지. 우리 김계환 해병사령관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하게 당한 겁니다. 김계환 사령관이라는 자가 평생 동안 해병이라는 해병대라는 특수부대의 군인으로서 30년 이상을 복무를 하면서 해병하고 정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군인 아니에요. 보통은 정치군인 그러면 육사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해병대는 현실의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부대처럼 인식이 되어 왔는데 오늘 의외로 이종섭도 정쟁이란 말을 끄집어내지 않고 다음에 그 이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피해 나갔는데 김계환이가 너무 오바를 세게 떨었죠. 왜? 계속 입력이 된 게 있으니까. 야, 이 싸움은 정쟁으로 몰아가야 돼. 진실을 규명하는 세력과 진실을 은폐하는 세력의 싸움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박정훈 대령과 우리들의 싸움의 프레임이라면은 윤석열 정권 측은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진실은 이미 많이 밝혀졌고 증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쟁으로 몰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김계환의 머릿속에 계속 가스라이팅 됐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정쟁이라는 단어가 김계환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는 저짝 진영이 진실 규명의 싸움보다는 정쟁이라는 말로 몰아가지고 야야야 어차피 이거 정쟁이야. 어차피 정쟁이야. 어차피 정쟁이야. 이렇게 몰아가지는 것이 얘네들에게는 유리하니까. 그나마 유리하니까. 자기들 30%를 결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야야야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나 시민세력이나 다음에 빨갱이 비스무리한 박정훈이나 이런 애들이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정쟁 사안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쇄해야 돼. 이렇게 한 자기들의 프레임이 오늘 김계환의 마지막 화상 증언에서 정쟁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백일화에 드러났다.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 하는 데가 리얼미터하고 다음에 여론조사꽃이 여론조사를 하죠.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저녁에 있을 청문회에서 8시 이후에 있을 청문회에서는 더 특별한 것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국민들이 오늘의 이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것을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새가 어디 갔어? 국민 전체의 깨달음, 국민 다수의 깨달음, 똥별들은 비겁하다. 그리고 공범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특검 이외에는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 이 3단 구조를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이 청문회의 목표는 진실 자체를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진실 자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좋겠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각종 수사 기록이나 통화 기록은 있지만 통화 내용 녹취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의 빙산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열리는 거였습니다. 정황 증거. 정황상 윤석열이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고, 김기현이 뭐라고 했고, 이종섭이 뭐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정황은 발견할 수 있을지언정 확증은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청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이 진실은 밝혀질 수 있구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오늘 청문회의 목적인데, 이 청문회의 목적이, 소기의 목적은 저는 달성되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의도 정치인들이 똥별들과 법비들, 윤석열 정권의 이번 사건에 관계된 자들이 크게 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법비, 그리고 똥별들과 똥별들을 도와주고 있는 법비들, 이들에 대해서 여의도 정치인들,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인 박정훈 대령, 이용민 중령이 사실상 쾌유성을 거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가 한없이 늘어지기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전의 긴장감에 비해서 오후가 조금 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재밌는 영화도 2시간 반짜리여야지 6시간, 8시간씩 늘어지면은 그거는 재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중간중간에 치어리더가 나서잖아요. 치어리더들이 나섭니다. 그거를 역할을 누가 해줬느냐? 바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쟁쟁한 법사위원장 후보들을 제끼고 정청래가 꼭 자기가 법사위원장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 정도의 막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입담과 다음에 씬스틸러의 역할을 담당할 이 시대의 참 구라쟁이 정청래 정치 구라꾼 정청래 최근 몇년 사이에 김어준과 합을 맞춰왔던 정청래가 갈고 닦은 실력을 이번 청문회에서 중간중간에 MSG를 얼마나 잘 치는지. 당대포였어. 당대포였어. 야간 청문회 시작할 시간이다. 당대포. 정청래 MSG 잘 치는 것은 저도 오늘 예상을 했고, 정청래 때문에 오늘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정청래가 대표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 이 정도로 몰아붙이면은 정청래한테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있을 텐데 그런 비판이 없어요. 언론 기사에서도 정청래가 너무 위원장의 권한을 월권을 해서 너무 심하게 독재를 자행한다. 이런 비판이 없어. 조중동이 나서서 정청래를 죽일 놈으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그 공격을 안 하더라고. 정청래의 전술이 먹혔다는 거죠.